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력 1급 필기 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필기 보시면 1과목 컴퓨터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필기가 크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죠. 필기 세 과목. 그래서 컴퓨터 일반 1과목.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우리 실습 예제, 실습 있죠, 엑셀. 그 다음에 3과목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20문제, 20문제, 20문제씩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 60문제겠죠, 총. 6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몇개 맞으면 합격이다? 3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 이상의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과락이 있다라고 그랬죠? 과락. 1급이고 2급이고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최소 점수가 있어요. 몇 점? 40점 이상씩 맞아야 한다. 4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면 한 과목당 20문제씩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몇 개? 8개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8개 이상.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과목에 20문제, 2과목에 20문제 맞았어요. 내가 1과목, 2과목 20문제씩 다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40개죠. 그럼 벌써 합격이네. 그죠? 그다음에 3과목에서 근데 7개 맞았어요. 그러면 47개. 그러면 합격하고도 남겠죠. 근데 떨어진다. 왜? 3과목에서 과락 걸린 거죠. 그죠? 한 과목이라도 몇 점? 40점 이상. 그러니까 8개 이상 맞아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그리고 전체 개수 36개 넘어야 하겠고. 자, 그래서 필기에서 이렇게 과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필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필기는 여러분들 사지선다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CBT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 상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답안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라고, 뭐, OMR 카드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로 문제를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필기는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이니까,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죠? 그리고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에서 뭐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랜덤식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집 사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 외우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것처럼 필기 시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걸 위주로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갖다가 먼저 한번 보고 필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인데 2과목, 3과목이 뭐죠? 우리 실기와 관련된 과목이에요. 엑셀, 액세스. 그러니까 엑셀, 액세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 내용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함수를 갖다 한 번도 사용 안한 사람들이 필기 내용을 갖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한 번도 사용 안한 사람이 윈도우 문제를 풀기는 힘들어요. 그죠? 윈도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윈도우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를 갖다 써본 사람이 마우스가 뭔지, 아이콘이 뭔지, 폴더가 뭔지,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사용해보면. 그죠? 외우지 않더라도.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기를 갖다 먼저, 실기 강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필기를 갖다 준비하시는 게 훨씬 어떻다?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필기를 준비하시기 전에 실기를 갖다 한번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나서 필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실기 1강을 갖다 들으면서 뭐 한다? 필기를 갖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1과목 컴퓨터 일반이라는 요 과목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20문제가 출제가 된댔죠. 1과목에서. 자, 컴퓨터 일반은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운영체제 있죠. 윈도우 여기 나와 있죠. 윈도우 같은 문제들. 그 운영체제 문제들이 나오고요. 크게 보면 운영체제.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우리 컴퓨터 쓰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부분들이 나와요. 컴퓨터 설정과 뭐 시스템 정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컴퓨터 쓰면서 인터넷 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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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정보통신 있죠? 정보통신과 보안 쪽 관련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운영체제 부분,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멀티미디어 부분은 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계속 나옵니다. 문제들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이쪽 부분은 조금 문제가 이렇게 약간씩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옛날이나 지금이랑 틀리죠? 뭐 용어들도 틀리고, 그죠? 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약간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거의 변형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영체제가 변해도 뭐 윈도우 옛날에는 7을 썼는데 지금 뭐 10쓰고.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옛날 걸 했다고 해서 요즘 나오는 거뭐 크게 이해 못하고 못 쓰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필기 내용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세 가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필기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내용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뭐 중요해라고 이렇게 적어 놨죠? 요약을 갖다 이렇게 중요해 부분으로 요약을 갖다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좀 깨끗하게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해 1 해가지고 윈도우의 특징. 자, 우리 윈도우 쓰죠, 여러분들. 윈도우. 운영체제죠? 컴퓨터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운영체제. 윈도우의 특징 보시면요. GUI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GUI가 뭐다? 그래픽.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는 뭐다? 그림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다 그림으로 돼 있죠. 아이콘들, 뭐 폴더들 이렇게. 그래서 GUI 환경이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다? 자동 감지 설치. 플러그 앤드 플레이다. 약자로 PNP라고 쓰기도 합니다. PNP. 알죠? 플러그 앤드 플레이. PNP 기능. 주변 장치를 연결 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드라이브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NP 기능을 지원한다. 플러그 앤드 플레이. 그러니까 마우스를 꽂으면, USB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USB 사용할 수 있도록,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이 되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플러그 앤드 플레이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 GUI, 플러그 앤드 플레이. 그죠? 그래픽으로 돼 있고, 아, 이렇게 꽂으면 작동되게 하는구나. 어떤 장치들을. 그죠? 세 번째 특징 보시면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말, 선점형. 이게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선점형이라는 건 강제로 종료한다. 이 뜻이에요. 강제. 강제 종료. 이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게 뭐다? 멀티가 뭐죠? 여러 개. 태스킹, 작업.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그중에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뭐라고? 선점형 멀티 태스킹. 메모장, 그림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개 띄워놓을 수 있죠. 윈도우에서. 그중에서 뭐 한다? 내가 뭐 게임을 닫고 싶다. 게임만 닫아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 태스킹. 자, 그래서 윈도우의 특징으로 선점형 멀티 태스킹이라는 거. 자, 이거 뭐 비선점형이다. 뭐 이렇게 바꿔놓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형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NTFS 화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화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화일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화일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NTF 화일 시스템이라는 거 지원한다. 그래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고 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NTFS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좀 낭비가 심했는데 낭비되지 않고 그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NTFS 방식이 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그 뜻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4비트 운영체제, 윈도우 7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윈도우 7 이후, 뭐 우리 지금 10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자, 64비트, 64개의 비트. 우리 1과 0을 비트라고 그러죠? 컴퓨터는 두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0과 1. 이걸 비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4개의 비트를 갖다가 64개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비트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 7 전에는 몇 비트? 32비트 운영체제라고 했어요. 윈도우 XP.
알겠죠? 전에 쓰던 거, 뭐 이런 것들. 32비트. 64비트는 이거의 두 배죠, 벌써. 그러니까 두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64비트 운영체제. 그 다음에 핫스왑 기능을 지원한다.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다? 장치의 연결과 분리를 할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한다? 마우스 뺐다 꽂았다 할수 있죠. 그죠? USB도 마찬가지로. 그게 핫스왑 기능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개의 폴더로 분산되어 뭐 비디오, 문서, 사진 이렇게 폴더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윈도우의 특징들 이렇게 봐두세요. GUI 환경, 자동감지 설치, 플러그 앤드 플레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NTFS, 64비트. 알겠죠? 핫스왑.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2번 나와 있죠? 운영체제 두 번째 거, 중요해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운영체제의 목적. 자,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목적, 이렇게 돼 있죠?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운영체제의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시스템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운영체제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자, 시스템을 평가할 때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죠? 처리 능력, 스루풋, 이렇게 돼 있죠. 자, 처리 능력이라는 건 뭐다?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갖다가 처리 능력이다. 처리 능력이 높아야지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운영 체제는 100만큼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어떠한 애는 200을 처리해요. 시간당. 그럼 이게 더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리 능력,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다음에 반환 시간이라고 있죠.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환 시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작업을 의뢰해 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 어떠한 운영체제는 10초 걸려요. 근데 어떠한 운영체제는 5초 걸려요. 그럼 어떤 게더 좋은 거다? 5초짜리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환 시간, 입력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반환 시간은 뭐다?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그죠? 반대로.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세 번째로 운영체제 목적이나 시스템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사용 가능도가 있다. Availability 이렇게 돼 있죠.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얼마만큼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사용 가능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뭐한다? 내가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 가능도도 높은 게 좋고. 마지막으로 뭐다? Reliability 이렇게 나와있죠.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는 뭐다? 정확도. 얘가 얼마만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 100이라면 얘는 50이다. 그럼 누가 좋은 거다? 100이 더 좋은 거죠. 신뢰도가 높은 게. 자, 그래서 얘도 높아야 되고, 얘도 높아야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 평가 기준에서 뭐 한다? 네 가지가 있다.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그 다음에 신뢰도. 네 가지. 그 중에서 작아야지 좋은 거는 뭐다? 반환 시간이라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네 가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중요해 3번. 자, 중요해 3번.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중요해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다가 압축시켜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내용들만, 제목들만 충분히, 제목들만 우선은 알고 계셔도 이렇게 윈도우의 특징, 제목들 이렇게 보이시죠? 큰 제목 단위로 알아두시기만 해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되세요. 자, 운영체제 목적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해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윈도우의 복사와 이동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컨트롤 키라고 있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는 뭐 한다? 복사를 할때 쓰는 키다. 컨트롤이 뭐할때 쓰는 키? 복사.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한다? 복사를 할때 많이 써요. 자, 컨트롤 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 어떠한 대상을 복사할 때. 뭐 파일이나 폴더 또는 도형 같은 걸 복사한다. 뭐 예를 들어서. 복사가 되는 키. 그리고 무슨 선택? 비연속적 선택을 할때 사용된다. 비연속적이 뭐죠? 띄엄띄엄띄엄 선택을 할때 쓴다. 자, 쉬프트는 무슨 키라고 그러죠? 쉬프트는 여러분들 복사의 반대, 이동할 때 쓰는 키라고 그래요. 쉬프트는 이동할 때 어떠한 걸 갖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때 이제 쉬프트. 쉬프트는 무슨 선택? 연속적 선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
자, 그리고 단축키 보시면 컨트롤 C가 뭐죠? 복사의 뜻이죠. 복사, 카피.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X는 뭐다? 잘라내기. 여러분들 X. 가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잘라내기. 컨트롤 V는 뭐다? 붙이기. 이렇게 붙이기. 어떠한 복사나 잘라내기 한 내용을 뭐 한다? 붙이겠다. 어디다가. 자,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복사와 잘라내기와 그죠? 이동과 관련된 이런 단축키들. 서로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라고 있죠? 드라이브가 이렇게. 그럼 C에서 D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일을 갖다 이렇게 아이콘을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사. 서로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뭐가 된다? 복사.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 안에서 A라는 폴더에서 B라는 폴더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이건 이동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뭐다? 복사. 그리고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된다. 자, 여기서는 컨트롤과 시프트 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복사와 이동에 관련된 키들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예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뽑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갖다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잘하는 거랑 문제를 또 푸는 거랑 내용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푸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익히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내용이 많아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익히는 게 가장 어떻다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 자,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컨트롤 키를 컨트롤이 뭐할때 쓰는 키? 복사할 때. 또뭐 무슨 비연속적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연속적 선택.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마우스와 함께 같은 드라이브 내에 다른 폴더를 복사할 때. 복사할 때 쓰는 키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비연속적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선택할 때 쓴다. 맞겠고. 그죠? 마우스와 함께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할 때 쓴다. 자, 여러분들. 마우스와 함께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쓰는 키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쉬프트. 그죠? 자,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차이점을 갖다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컨트롤은 무슨 키? 외워두세요. 복사. 쉬프트는 뭐다? 이동. 알겠죠? 그 다음에 쉬프트는 무슨 선택? 연속적 선택. 그럼 답은 나왔겠죠? 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컨트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건 ESC키와 함께 사용하면 시작 메뉴를 갖다가 표시한다. 자, 여러분들, Ctrl ESC는 뭐다, 여러분들? 시작 메뉴를 갖다가 뭐 한다? 호출할 때 쓰는 키입니다. Ctrl ESC, 시작 메뉴. Ctrl하고 ESC 키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이렇게 호출되는 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탐색기를 열었죠? 탐색기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문서들이 있죠? 문서들이. 보이시죠? 자, 문서들이 쭉 있죠? 자, 여기서 비연속적 선택이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여기 찍고, 파일 하나 찍었죠. 이렇게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찍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연속적.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되는 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여기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보이죠? 쉬프트는 뭐다? 첫 번째 요 파일 찍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연속적 선택. 그리고 컨트롤은 뭐할때 쓴다? 복사.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끌면은 어떻게 된다? 복사가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끌었어요. 그러니까 복사가 되죠. 이렇게 복사할 때 쓰는 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알겠죠? 자, 답은 그래서 3번. 자, 그리고 예제 2번 문제 나와 있죠.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않는 거. 자,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게 뭐다? 처리 능력, 스루풋이다. 맞는 말이죠. 자, 스루풋. 일의 양,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그 다음에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완료된, 자, 입력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걸 턴 어라운드 타임, 반환 시간이라고 했는데, 입력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죠? 자, 맞는 말이죠. 중앙 처리 장치의 사용 정도를 갖다 측정하는 게 사용 가능도다?
3번이 틀렸죠? 사용 가능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필요로 할 때 얼마만큼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사용 가능도. 알겠죠? 사용 가능도.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 빨리 이용할 수 있느냐가 뭐다? 사용 가능도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뭐라고 그런다? 신뢰도라고 얘기한다. 정확성 한마디로. 자, 그래서 처리 능력 높아야 되고 반환 시간은 낮아야 되고 얘는 높아야 되고 얘는 높아야겠고 얘 빼놓고는 다 높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성능 평가 요소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얘 빼놓고는 다 뭐가 커야 된다. 높아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봤고요. 자, 문제 3번 보죠. 자, 문제 3번 보면 윈도우 7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봐라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운영체제에 대해서, 근데 앞에서 했었죠. 운영체제의 특징이라고. 자, 거기서 보면, 자, 1번, 리드, 자, 부스터를 이용해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요런 거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우선은 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USB 있죠? USB 갖다 부팅시킬 수 있느냐? 그거 갖다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말 맞는 말이고 있고요. 2번, 윈도우즈 디펜더를 이용해서 스파이웨어,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보호할 수가 있다. 이거 백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자, 2번, 3번,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전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 화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FAT32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점프 목록을 사용하여 최근에 사용한 화일을 갖다가 뭐한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자, 여기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NTFS 화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리 윈도우의 특징에서 NTFS 화일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FAT32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일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윈도우의 특징에서 했었죠. 화일 시스템. 화일을 저장하고 뭐 화일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FAT16, FAT32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쓰는 게 우리 윈도우 7에서 NTFS 방식으로 뭐가 됐다?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화일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핸드폰 뭐 5기가라고 우리 쓰죠, 지금. 그 전에 뭐 4기가, 뭐 3기가 이렇게 썼고,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뭐다? 3기가 통신, 이게 4기가 통신, 이게 뭐다? 5기가, 뭐 이렇게. 4G, 5G,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5G면은 4G 쓸 수 있어요, 없어요? 4G 가능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NTF 화일 시스템은 FAT31을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화일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뭐다 발전이 되었다. FAT16 방식, FAT32 방식, 그 다음에 NTFS 방식. 현재 우리가 이제 윈도우 7에서 쓰는 건 NTFS 화일 시스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문제로서만 그냥 봐두세요. 아, 이렇게 USB로 부팅할 수 있어서 컴퓨터의 속도 향상시켰고, 윈도우 디펜더라는 프로그램 위에서 이용해서 컴퓨터에 뭐다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점프 목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최근에 작업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세 개를 갖다가 아는 게 아니라 요거 기본적으로 화일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거 요거를 갖다 기억을 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랬다면 요 내용들 이렇게 아, 화일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따지면 3G, 4G, 5G. 근데 5G를 쓰면 4G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의 4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요의 4번, 레지스트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레지스트리라는 거, 레지스트리. 자, 레지스트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드웨어의 자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자원들, 각 하드웨어의 프로필, IRQ, IO, 주소, 뭐 DMA라든지 소프트웨어 자원. 설치된 프로그램 또는 속성 정보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뭐다?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컴퓨터의 정보들 있죠. 어떤 정보? 하드웨어 정보 또는 시스템의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을 레지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 어떤 사용자의 정보라든지 하드웨어 또는 뭐냐 소프트웨어 정보들,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어떠한 장치를 설치하면 그 장치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런 곳이 바로 레지스트리라는 곳이에요.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뭐가 돼 있다?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뭐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뭐 한다? 컴퓨터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 하드웨어 정보들, 뭐 소프트웨어 정보들. 하드웨어 정보에서 뭐 IRQ라는 거, I/O 주소라든지 DMA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오고 소프트웨어 자원들. 자원이라고 해서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데이터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갖다 저장한 곳을 뭐라고 얘기한다? 레지스트리다라고. 자,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뭔지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정보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자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정보들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에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모두 백업해야 한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가 중앙 정보예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뇌겠죠. 뇌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작동이 안 되겠죠. 사람도 작동이 안 되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뭔가 백업을 시켜놓는 게 좋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가 작동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조한다. 그죠? 어떠한 윈도우가 우리가 작동되면서 레지스트리에서 계속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레지스트리의 내용은 수정하려면, 자, 레지스트리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지 에디터라는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뭐 한다?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갖다 뭐 한다?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레지스트리라는 게 뭔지, 레지스터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다? 레지 에디터라는 거, 요거 잘 봐두시고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 파일은 보안과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 편집기가 뭐라고요? 레지 에디터.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 실행창에서 레지 에디터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자, 우리가 이제 실행창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윈도우를 갖다가 실행시키시면 여기서 보조 프로그램 여기 한번 볼게요. 보조 프로그램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윈도우 시스템에 명령 프롬프트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레지 에디터라고 여기서 이렇게 EDIT 보이죠? 이렇게. 자, 보이시죠?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이렇게 실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레지스트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컴퓨터가 뭐가 된다?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윈도우 정보라든지 사용자 정보라든지 기계에 대한 정보들 다 여기에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작해서 이 실행창 같은 걸 이용해서 레지 에디터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잘못 손대버리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의 중요한 정보들이 다 거기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뭐를 하나 잘못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레지스트리는 시스템과 사용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레지스트리 문제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부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라고만 알아두고 손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것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항상. 자, 거기에서 보면 1번 문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어디에?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가 작동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조한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를 갖다 정보를 읽어와야 돼요. 맞는 말이겠죠. 2번도 맞고, 3번. 윈도우에서 탑재된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레지.exe다. 맞습니까? 레지 에디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 그 다음에 4번처럼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자, 레지스트리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뭐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레지 에디터라는 거.
알겠죠? 레지스터리가 뭔지, 아,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 곳이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시면 또 레지스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기출문제라고. 기출문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면 뭐다? 여러분들 옳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옳은 걸 가지고 이렇게. 아, 이러한 것이구나. 그죠? 이러한 곳이구나. 이렇게. 5번 문제. 다음 중 윈도우 7의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옳지 않은 거. 문제들은 거의 옳은 것보다 옳지 않은 걸 갖다가 뭐 한다?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1번. 윈도우에 사용되는 환경 설정,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자료의 집합체, 자료의 창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스템, 이렇게 윈도우에 사용되는 이런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다. 그죠? 2번,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레지스트리가 이상이 있을 경우,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자, 3번, 레지스트리 파일은 윈도우즈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는 모르겠고, 여러분들. 그죠? 이건 모르겠고. 4번, 시작에서 검색창이 레지 에디터라고 이렇게 이용하면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다. 맞는 말이겠죠.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레지스터 파일은 윈도우즈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파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레지스터 파일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보안과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파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안 쪽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알겠죠? 시스템과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부팅 관련, 요건 아니죠? 시스템 맞죠? 시스템 관련된 파일들. 그 다음에 보안 응용 프로그램.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파일은 뭘로 끝났냐? REG라고, 레지 에디터라고, 이렇게 REG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에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보안,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파일로 구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뭐다, 여러분들? 운영체제에서, 아니, 컴퓨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다 기록한 파일들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다. 자료의 집합체다. 그죠? 그래서 파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리고 레지스트리를 잘못 수정하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에 치명적이 될수 있다. 작동이 안 된다. 알겠죠? 레지스트리 편집기, 레지 에디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뭐 한다? 이렇게, 풀면서 위에 걸 한번 참조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다 외운다라기보다도 문제를 가지고 뭐 한다?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컴퓨터 활용도 1급 필기, 첫 번째 컴퓨터 일반에서, 그죠? 운영체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죠. 운영체제,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라는 내용들.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하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놓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뭐 한다? 필기 문제를 갖다가 풀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외우고 있어도 문제를 못 푸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필기는 제가 말했듯이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만 맞으면 돼요. 뭐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실기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필기 시험을 갖다가 뭐 한다? 보는 게 좋고요. 오래 잡아서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놓고 필기 시험을 갖다 한번 빨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보기 전에 실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뭐 한다? 필기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또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